IPTV 요금제 하나로 인기 방송 모두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환승구독 100% 즐기기. 환승구독 요금제를 가입하신 고객님들을 위해 방송 자유이용권 변경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. 먼저 프리미엄 환승구독으로 이용 가능한 자유이용권입니다. SBS, MBC, KBS, JTBC, TV조선, 채널A, MBN까지 총 7개 인기방송사의 자유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어요. 자유이용권 변경은 1일 1회 한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 그럼 자유이용권 변경 방법을 알아볼게요. 보고 싶은 방송 콘텐츠의 월정액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환승구독으로 이용 가능한 콘텐츠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. 환승구독 이용 고객은 무료라는 문구를 확인하셨다면 리모컨 확인 버튼을 누르고 자유이용권 가입을 진행해주세요. 이때 선택하신 자유이용권이 환승 자유이용권인지 꼭 확인해주세요. 환승 자유이용권은 가격이 0원으로 표기됩니다. 마지막 비밀번호까지 입력하면 환승 완료! 마이메뉴 가입정보 조회에서 현재 이용 중인 환승 자유이용권을 확인할 수 있어요. 환승 자유이용권을 클릭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. 하단에 환승구독 변경 버튼을 눌러 변경할 자유이용권을 선택하면 환승 완료! 참 쉽죠? 마지막으로 자유이용권 환승하실 때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릴게요. 첫째, 자유이용권 가입하실 때는 환승 자유이용권인지 꼭 확인해주세요. 다른 자유이용권을 선택하시면 추가금이 발생해요. 둘째, 환승은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해요. 다음 환승은 밤 12시가 지나야 가능합니다. 지금까지 국내 최초 콘텐츠 환승 요금제 프리미엄 환승 구독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이제 보고 싶은 방송 콘텐츠 상품 여러 개 가입할 필요 없이 환승 구독 하나로 모두 이용해보세요.